신안 섬마을 어린이들이 초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모처럼 도시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과연 섬마을 초등학생들은 도심 어디를 찾아간 걸까요? 이 소식은 이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증강 현실을 이용한 유인 드론 체험부터 운전하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는 전기차까지 섬마을 어린이들에겐 미래의 과학 기술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차가 저절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재밌었어요. 인공지능 로봇도 섬마을 어린이들을 반깁니다. 목말라 음료수 마실 거 있어? 우리가 살던 곳에서는 움직이지가 않아서 많이 볼 수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런 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았어요. 섬마을 선생님들도 음악에 맞춰 흥겨운 춤을 추는 로봇들에 푹 빠졌습니다. 좀 이렇게 저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장소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또 날씨 때문에도 많이 못 나왔는데 좀 나오게 되어서 아이들이 많은 체험을 해서 예, 좀 좋습니다. 목포에서 배로 1시간 거리인 신안 자운도의 초등학교 전교생 58명이 국립광주과학관 초청으로 과학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섬에 있는 아이들을 직접 초청을 해서 과학자로서의 꿈, 과학에 대한 미래를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앞으로 진도와 완도 등 도서 지역 다섯 곳의 초등학생 200여 명을 추가로 초청해 과학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